언론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 권력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 쓰여질 때, 그것이 권력에 결탁했을 때. 친일이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조선일보가 과거 일제 앞잡을 했다고 모독해내고 매도하시고 비난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선일보가 민족주의라는 얘기만을 계속 들어왔어요. 실제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창간 때서부터 동아일보가 뭘 잘했는지 곤란해라고 친일한 기록이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런 걸 난 그때 처음 봤어요. 조선의 신문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제목에다가 일장기를 내놓죠. 위에 거슬리는 기사나 논설을 쓰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말할 수 없는 건 공포시대였죠. 내가 그럼 그러겠다는 죄라는 게 뭐냐?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한 게 죄라는 겁니다. 온갖 희생과 국민들의 저항으로 얻어진 언론 자유의 공간에서 기득권 세력의 핵심인 조선 동화가 날개를 다는 겁니다. 항상 권력을 향해서 일제시대에는 일본 제국이 심지어 군부 독재 시대에마저 권력을 향해 해바라기와 같은 향유성을 보여왔던 그런 100년의 역사가 아닙니다. 지난날 독재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민주시민을 폭도로 매도해왔던 수구 언론들은 진실한 언론이 아니다. 거짓 언론이다. 오늘 똑바로 보고 그런 잘못된 언론은 배척을 해야지.